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의 축구 리뷰하는 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질문 형식으로 저희가 축구와 리뷰를 먼저 해볼 건데, 오늘 축구와 할 리뷰는 퓨마의 축구하고요. 아직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먼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본인 소개부터. 저는 이름은 신훈이고요. 이제 이 유튜브 촬영하면서 제 닉네임은 훈이라는 그 이름을 쓰기로 했고요. 촌스럽지 않나요? 본인? 아니, 촌스럽다니요. 누구나 자기 이름 닉네임 중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낡은 방식은 아닌지 이름 자체가.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심플한 게 베스트고 올드한 게 그것만큼 그건 다이치 않는 그런 게 본인만의 생각 있다고요. 아닌가요? 본인만의? 이번만큼만 본인만 생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축구화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축구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튜브에 지금 리뷰하시는 분들 또는 기타의 축구 선수들 제외하고도 그분들을 포함해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축구화에서 신어보고 그리고 축구화의 실제로서 소재 그리고 판매해본 경험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판매하셨나요? 나이키 강남점에서 판매를 했고요. 2015년도에 나이키 강남점이 오픈할 때, 그때 그 강남점의 축구에 대한 기본적 시스템, 손님에 대한 고객이 응대해야 되는 축구하는 방식, 축구화의 사이징의 추천, 그리고 소재, 그리고 축구화의 스터드별 종류에 대한 것들을 직원들에게 실제로 교육을 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축구화에 대한 그 시스템을 강남에서 마련했고,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이키 축구화하면 강남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보통 다 연락을 하실 거예요. 뭐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제 목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렇게 달성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쪽에 잘난 척이신가요? 잘난 척 타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구화를 추천해 줄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을 정도 근무 되지 기간은 얼마나 않나. 되셨죠? 나이키에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가요? 3년 동안이라는 게 축구 관련된 일은? 사실 말하자면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2002년도 월드컵 때 이제 2002년 월드컵 세대인 거죠. 그 고3이라는 그 힘든 시기에서 축구를 접하면서 사실 레플리카 룸이란 곳에서 축구 소재의 의류들을 또 보고 레플리카 보고 트레이닝 의류도 보고 그때부터 축구화를 신어보고 노플레이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의 최상급의 베이퍼라든지 그런 축구화들을 저는 그 당시에 신어서 맨땅에서 신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소개하실 제품은 어떤 제품이시죠?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일단 퓨마 로고가 보이시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름을 한번 클로즈업 해봐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축구화를, 넷핏인가요? 네, 넷핏입니다. 지금 보이는 넷핏은 19.1. 그래서 완전히 디자인이 달라진 19.1 퓨처, 19.1 넷핏. 그 뒤에 보시는 이 스터드 이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MG라고 해서 멀티그라운드죠. 보통의 인조, 이제 여러분들 정보 찾아보시면 인조잔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보시면 하드그라운드, 보통의 흙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매우 좀 멀티, 말 그대로 멀티풀 그라운드라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설명에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좀 딱딱한 그라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높은 축구 스터드의 축구화죠. 넷핏은 어떤 종류의 축구화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퓨마 같은 경우 축구화의 최근에 들어서 온 모델의 발전이 퓨마 에보 스피드, 그리고 퓨마 에보 터치, 그리고 퓨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가죽 기본적인 로우커 축구화 형태에 오다가 그 다음으로 나온 축구화가 이제 퓨마 원, 그리고 퓨마 넷핏, 퓨처라는 두 가지 라인으로 가장 크게 보편적으로 그 니트 소재 쓰인 축구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맨 처음에 18.1이라는 넷핏 버전 첫 번째가 나왔어요. 근데 그 버전에서 다음 버전으로 넘어갈 때 이름이 조금 당황스럽죠. 넷핏 2.1이라는 버전 퓨처로 나왔고 그 축구화에서 디자인은 크게 바뀐 게 없지만 소재의 부드러움이라든지 가피에 아마 피드백 이런 것들이 전 거보다는 안 좋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더 부드럽고 유연한 축구화로 넷핏이 나왔고 지금은 19.1, 말 그대로 버전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디자인에 새로운 소재와 이런 것들을 써서 새로운 축구화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넷핏의 기본 디자인 컨셉은 이번 축구화의 이름 자체가 파워 업팩이라는 축구화의 이름입니다.
이걸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디자인 컨셉이나 영감을 받았던 게 실제 축구 게임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말 그대로 게임에서나 볼 법한 그런 플레이를 실제에서 펼친다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축구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네핏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게 퓨마가 네핏이라는 거를 축구화에 사용하기 전에 러닝화에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네핏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의 발등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 발등 모양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핏을 하기 위해서 네핏, 말 그대로 그물 같은 여러 가지 구멍에 끈을 넣어서 그걸 발등을 완벽하게 본인에 맞게 커스터마이 조절할 수 있는 그 컨셉이 네핏이라는 이름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네핏이라는 여러분의 발에 커스터마이즈를 할수 있는 축구화의 파워팩이라는 그 디자인 컨셉의 가상의 그 화려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그 제품의 축구화고, 마지막으로 퓨처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퓨처라는 컨셉의 이름은 축구화에서 이 퓨마에서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이 축구화를 신는 사람이 메인적인 대표 선수들이 로이스, 그리즈만, 그리고 수아레즈 세 명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칭해서 순식간에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위한 축구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퓨처입니다. 근데 퓨처라는 말과는 상관없지 않나요? 게임 체인저, 체인저와 신발의 이름이 퓨처가 맞아떨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설명을 전혀 해드리죠. 억지 설명 아닌가요? 설명을 해드리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이제 되게 해드리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네. 우리가 지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이 축구화를 신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골을 넣어서 게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재미난 컨셉이더라고요. 다른 척과는 게임 체인저가 안 되나 보죠? 다른 축구화는 아직 그런 의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나름의 이런 지금 보시는 퓨처라는 이런 퓨마의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축구화의 디자인 컨셉들이 지금의 어느 정도 퓨마의 혹시 디자인이라든지, 푸마에서 나오셨나요? 퓨마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축구화를 좋아하는 것도 나이키에서 아니고요. 이적하신 건 아닌가요? 나이키에서 이적을 한 것도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퓨마는 스타일리시함, 그 자체를 축구화에 믹스시켜서 지금 만드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은 설명이고요. 그러면 제품의 주요 특징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제품을 먼저 꺼내기 전에, 네핏의 커스터마이즈라고 했던 부분을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 네. 보이시죠? 조금 앞쪽으로 기울여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 커스터마이즈 핏에 자기 발에 맞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걸 할수 있는 본인들의 샘플이죠. 그런 걸할수 있고, 만약 여러분들의 발모양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핏에 그런 거를 제공하고,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제품을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위아래로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위에서 찍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예 그 버튼 위로 올리셔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내리셔가지고, 그 화면에서 그대로, 예, 오케이, 오케이, 된다, 된다. 그렇게 해서, 자! 제가 이걸 신발을 처음 사용해서 보시는 분들 이해 바랍니다. 신기하네요, 신발이. 축구화보다가. 구성품은 축구화. 그리고 제가 아까 어딨냐 말씀드렸듯이 그 스타일리시함. 빨간색에 빨간색은 너무 촌스럽지 않나요? 그 다양함에 약간의 여러분들의 스타일리시함을 이제 가미할 수 있게 또 다른 파란색의 축구화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킷, 매핏 이 단어에도 커스터마이즈 유얼 핏. 말 그대로 당신의 발에 맞게 핏을 조정하라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컨셉을 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봐드리죠. 자, 끈을 풀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축구화를 설명하기 전에 축구화에 대한 많은 부분에서 일단 이 축구화의 기본적인 컨셉은 니트를 사용한 축구화입니다. 그래서 니트의 기본적인 부드러움에 대해서 축구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니트의 부드러움에 합쳐져서 이 신발끈 이 부분에 대해 구멍이 여러 개 보이실 겁니다. 이 구멍에 따라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핏,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여러분 발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내 발에 맞는 여기 핏을 있는 구멍으로 끈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끼울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해서 보여드리면
근데 방금 니트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디서 어디까지가 니트인 거죠? 기본적으로 니트는 전체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니트가 쓰인 건 맞고요. 바깥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돼 있고 딱딱해 보이는 이 러버 부분. 여기에는 폴리우레탄을 혼용을 해서 이 부분을 열 처리해서 더 이제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 컨셉의 니트에 지금 폴리우레탄의 가피 부분에 성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우레탄은 기본적으로 탄성이 있고 약간의 이 그 유연함이 있는 그 러버 종류의 제품인데요. 문제가 지금 이 축구에서 말씀드렸게 디자인이나 이런 건 되게 새롭고 멋지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한 부분을 3D 하보크라고 해서 영어로 한국어 번역하면 혼란 방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마찰력이라든지 이런 돌기 부분을 주기 위해서 3D 입체 방식을 쓰였는데 기존의 그런 입체 방식이라든지 뭐 일정한 패턴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자기의 스타일리시함을 살리면서 그 게임의 그런 상상력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드하죠? 실제로 만져봤을 때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라고 느껴질, 그러니까 러버라고 말하기 좀 민망한 수준의 지금 그런 느낌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폴리우레탄을 먼저 설명드렸던 것도 그 소재를 좀 더 혁신적으로 쓰기 시도를 했지만 실제 느껴지는 거는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피의 기능적으로. 왜냐하면 부드러운 니트를 그 유연함을 이제 보완하고 이쪽에 마찰이라든지 컨트롤의 어느 그런 이제 터치라든지 그런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져봤을 때 느낌은 딱딱함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나이키의 예를 들어서 제품들 팬텀이라든지 이런 쪽에 니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제품의 니트보다는 훨씬 두꺼워 보이는데 네. 이렇게 두꺼우면 터치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실망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소재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건 확실한데 문제는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터치를 고려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그게 의문입니다. 실제로 가장 비슷한 모델을 이야기하자면 나이키 하이퍼베놈, 팬텀, 뭐 케인이 신고 있죠. 그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도 러버 자체의 이 유연함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제품의 자체에 대한 건 조금 실망스럽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퓨마, 아까도 며칠 말씀드렸지만 퓨마에서 이적회가 아니라는 게 이런 뜻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나이키 직원이라서 퓨마를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래서 매우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거를 빼놓고 네. 나머지에 대한 또 부분이 아쉬운 게 실제 네. 이 커스터마이즈 홀 구멍에 대해서 네. 디자인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품을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도 너무 딱딱해요. 다른 제품들, 다른 타사의 브랜드라든지 이전에 퓨마의 제품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강화를 시켰다고 했지만 니트 자체의 그 느낌을 주기에는 너무 좀 딱딱한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고 가장 유연하게 디자인이 잘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발목 앵클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앵클 대안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효율적이냐면 기존에 이제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 컷이 양말처럼 이제 좀 더 하이 컷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게 되면 이 부분은 복숭아뼈까지 같이 하게 돼서 거기에 공간에 이격이 생기죠. 그래서 좀 더 발목에 핏한 좀 완벽한 이 착화감을 주지 않는데 아디다스 네메시스도 마찬가지고 퓨마도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좀 변경해 사용하는 부분은 앵클의 복숭아뼈에 맞게 이 부분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이 부분이 발목과 앞뒤로 잘 밀착되게 잘 만든 제품이고요. 그러면 하이컷에 예를 들면 나이키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그 컬러핏 그러니까 다이나믹 핏 컬러 예, 네. 높은 거랑 그 다음에 로컷 중에는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무조건 롤컷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하이컷의 제품을 쓰게 되면 그 부분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이 모든 사람의 발목에 맞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발목이 두껍고 얇고 개인의 그 사람의 취향이 아니라 그 몸의 특징이랑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롤컷이 아직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자체 기능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 뭐지? 멀티 MG 모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MD 모델인 경우에 멀티플 그라운드라고 그러셨나요? 네, 멀티플 그라운드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 MG 스터드
보시는 바와 같이 흔히 말하는 잠뽕이죠. 근데 퓨마에서 이 제품을 실제로 냈던 스터들은 18.1 버전부터 해가지고 이 제품을 해서 제품을 발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터드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예, 스터드가 낮고 실제로 에이지 이상 네. 말 그대로 에이지 그 잔디에서 긴 잔디에서가 아니라 흔히 예전에 다른 유통에서 설명드렸지 아스트로 터프라든지 맨땅 그리고 그립이 필요한 어느 정도 마찰이 필요한 그라운드 짧은 이제 그라운드를 말하는 거죠 인조 잔디나 그런 거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면 맨땅 그리고 아스트로 터프 그리고 3세대 인조 잔디지만 좀 잔디가 짧은 형태 그런 거에서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높이가 생각해.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요. 혹시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아디다스 에이지보다도 훨씬 짧아 보이거든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아디다스 코파의 에이지 스터드입니다. 그리고 퓨마의 스터드고요. 실제로 옆으로 해서 눕혀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육안으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낮군요. 굉장히 낮고 그립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스터드의 개수에 대한 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면에 대한 마찰력을 높이고요. 말 그대로 안정감, 밸런스를 좀 더 완벽하게 잡아주는 장점이 있겠죠. 많은 수와 낮은 스터드의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맨땅에서는 저 스터드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빨리 스터드가 마모가 돼서 못 신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이 플레이트에 만져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터프와의 그런 스터드의 강도가 아니라요. 그것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구부려서 힘을 좀 준 형태인데도 이 프레임 자체가 쉽게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힘을 좀 어느 정도 준 상태인데 만약 이 힘을 코파에 준다면 안에 뭐가 들어갔대. 코파에 준다면 코파는 좀 더 유연한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전체 경도나 이런 게 훨씬 높아서 이 축구화의 설명에서도 맨땅에 쓸 수 있다고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사해보다 파라마스 인젝션이라는 회사를 찾았는데요.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실제로 신발의 라스트 모양을 만들고 그러니까 합성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디다스, 나이키, 그리고 퓨마 여기에다가 이런 스터드를 만들어서 이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 스터드를 만드는 전문 회사. 예, 전문적인 회사고 여러 나라 회사죠. 독일에 본사가 있고요. 현지 법인으로 한국에도 독립된 한국 법인이 설립돼서 지금 기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납품을 하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프레데터의 러버라든지 아니면 프레데터의 특정한 스터드 같은 게 한국에서 그리고 나이키 쪽에서 그런 것들이 개발돼서 했다는 이제 소식을 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도 파라마스라는 회사라든지 뭐 다른 타 기업 그런 부분들처럼 아마 한국에서도 개발돼서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해보면 제품에 사용된 그 바닥 소재는 페박스 아닌가요? 페벡스라고 불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페벡스라는 설명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FG에 대해서 이 제품 천연잔디용으로 나온 제품은 페벡스와 폴리오레탄의 혼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두 가지 소재를 왜 쓰냐고 좀 궁금해하실 텐데 페벡스는 일단 유연하고 가볍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제품에 대한 이제 경도죠. 강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퓨마 측에서 나온 폴리오레탄의 믹스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페벡스 소재를 만약에 썼다고 하면 그 혼용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라운드에 대한 용도라 자체라든지 이 제품에 대한 가지고 있는 실제 하담을 봤을 때는 아마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었거나 페벡스와 폴리우레탄 혼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폴리우레탄의 비율이 많아서 경도가 좀 튼튼한 그리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른 운동장에서 테스트는 못 해보셨고 테스트는 아직 못 해봤고요. 착화는 해봤습니다. 착화했을 때 발볼이라든지 전체적인 핏은 어떠셨나요? 자, 발볼 여러분이 말씀하는 발볼은 이 중족골 끝에서 끝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정확히 네. 짚어드리면 여기 보이는 데서는 네, 이쪽 네. 부분의 끝이고요. 메타타스 헤드 부분과 반대 부분을 네. 보여드릴게요. 스터드 부분으로 요 끝에서 끝 이렇게 발에서 끝 그래서 저희 발에서 보통 볼이라고 해서 가장 넓은 부분을 칭하고
물론 이 부분을 축구화 사이즈로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느낌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매우 타이트합니다. 이게 이 니트라는 소재를 쓰기 위해서 이제 니트 소재는 기본적으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컨셉이 나오는 걸 보통 보면 축구화를 루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어 부분에 러버 폴리우레탄을 써서 열광해서 이거를 처리한 이 러버 부분이 너무 딱딱해서 실제로 신었을 때 여기가 너무 좁고 통증을 주는 좀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신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발볼의 넓은 한국인들의 경우에?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족형을 보자면 한국인의 족형은 일단 볼 아치가 좀 내려온 상태에서 볼이 넓은 발볼이 넓은 형태입니다. 서양인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 스터드의 자체의 이 디자인 가피에 그리고 스터드 모양의 볼을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착용자분들 신어봤을 때 핏이 너무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 축구화가 실제로 신었을 때 불편하다입니다.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뭐 디자인 컨셉 그리고 이 자체 퓨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스타일리시함은 너무 잘 알겠는데 이 축구화의 새로움이 저희한테 새로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지금 문제는 착화해봤을 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게 푸마 쪽에서 세일즈 포인트로 잡았던 점은 무엇일까요? 네핏 제품인 경우에 네핏 제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여드렸던 네핏 러닝화에서 왔던 여러분의 발등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핏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타이트하면 저 커스터마이징 자체가 의미가 없겠군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지금 의문으로 삼는 부분이 그겁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여러 가지의 새로운 색깔의 파란색은 조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3D 컴퓨터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제 축구 선수의 플레이를 실제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는 이런 3D 입체적인 스터드의 이제 칼라나 나쁘지 않은데 뭐 혼란을 주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시선을 축구와 바닥을 보고 뛰어야 되는 건가? 상대방 뭐 혼란이 될지 모르겠어요. 축구할 팀에서 바닥을 얼마나 볼지 모르지만 선수 본인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실제로 선수들도 그렇고 이 축구화를 만약 사용한다면 적응하는 시간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문제는 일반인분들이 이거 사용하신다면 본인이 축구화의 발의 핏에 대한 소재에 대한 부담스러움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을까. 이 네핏 제품에 대해서 총평을 하신다고 하면? 네핏 제품에 대해서 총평을 한다면 여기서 먼저 덧붙여 드릴 게 있어요. 짧게 해주시겠어요?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안에 쿠셔닝이나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컨셉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지만 실제로 의도한 바와 같이 이 제품에 대한 이 러버 부분 그리고 니트의 사용 부분들이 편하지 않다는 거. 그래 단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편하지 않은 축구화라는 게 저의 평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를 추천을 해드리기가 어렵군요. 당신은 구입에 의향이 있으신지 이 제품을? 저는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이 가격대 이 제품이라면 사실 다른 브랜드라든지 다른 축구화에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아 물론 이게 더 잘 맞고 본인 스타일에 맞을 수 있다는 건 그런 분들이 계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보편적인 축구화를 한정된 예산에서 이걸 선택하라 다른 브랜드하고 합쳐서 그 안에 선택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칭 축구화 전문가 후님의 푸마 네핏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